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배우 최수종씨가 류지광씨의 선물에 고마움을 드러내며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0일 최수종씨는 오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류지광을 응원합니다. 귀한 선물, 류지광, 믿음의 동역자,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최수종씨는 류지광씨에게 선물받은 화장품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류지광씨가 연기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한 매체에서 독특한 연애 뉴스는 우물 저 아래에서 끌어올린 듯한 깊은 저음의 소유자 류지광씨를 만나 즐거운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류지광씨는 최근 데뷔 이후 첫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류지광씨는 카발레라라는 곡은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는 윤명선 작곡가 배상태님이, 편곡은 정경천님이 해주셨다. 정말 트로트계의 대부들이신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류지광씨의 한층 더 깊어진 목소리의 비결은 미스터트롯 출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이후 류지광씨는 다양한 광고와 방송 활동들을 통해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며, 노래 실력 또한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팬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류지광씨는 사실 미스터트롯 출연 전 막다른 골목이었다. 1년 정도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세월 풍파가 없었다면 노래의 깊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류지광씨는 연기에도 도전하며 배우 류지광으로서의 길을 개척했는데요. 류지광씨는 사실 연기자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앞으로 연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는 드라마 카메오로 데뷔했다. 또한 이병헌, 전도연씨 주연의 영화 협녀에 잠깐 스쳐가는 단역도 했었다. 그리고 비밀의 남자 카메오로도 출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끝나지 않고 류지광씨는 아이돌을 준비했었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19살에 대형 기획사에 들어갔었다. 준비를 한 1년 좀 넘게 했다. 그때 같이 연습한 동생들이 SS501 그리고 카라, 레인보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룹들이죠. 아마 그때 같이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동했더라면 장수 아이돌이 되어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류지광씨는 부모님이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윤수일 선배님과 같이 DJ를 하셨고, 어머님도 연기자 캐스팅 제안을 받으셨는데 거절하셨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류지광씨는 여전히 건재하신 남진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 또한 오래 하고 싶고 세계 무대에서 팝을 멋있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며 새로운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 정말 훗날 세계로 뻗어나갈 류지광씨를 기대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류지광씨가 장난기 넘치는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1일 류지광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촬영 중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류지광씨는 사진과 함께 못생김, 트로트의 민족, 대기 중 뻘짓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서 류지광씨는 촬영 대기 중 심심한 듯 재미를 유발한 찡그린 얼굴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류지광씨는 웃기려고 지었던 표정임에도 큰 눈과 날렵한 눈썹, 오똑한 코 등등 비율 좋은 이목구비는 감출 수 없어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류지광씨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유쾌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지난 시간 류지광씨의 미니앨범 발매 소식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기영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류지광님 첫번째 앨범 대박날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앞으로 지광님 가는 길이 대박날 것을 믿으며 소망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고정수님의 댓글인데요, 울 왕자님 첫 앨범 대박나세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돌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또롱또롱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지광님 소식 감사합니다. 신곡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태양님의 댓글입니다. 류지광님 소식 감사해요. 카벨라, 정주고간 여인, 5호선 여인 대박 기원합니다. 신곡 다 좋지만요, 개인적으로 카발레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PSYP님의 댓글인데요, 지광님 소식 감사합니다. 지광님은 최고의 가수입니다. 5호선 여인, 카발레, 정주고간 여인 대박 대박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류지광씨 이번 새 앨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류지광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